마트에서 생선 손질을 하던 힘든 나날 중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.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애터미. 여보세요? 선우야, 우리 숙모랑 세미나 가보지 않을래? 세미나요? 대기업 취업보다 나 스스로가 대기업이 되는 사업. It's not a job. I'm the company, Atomy. 눈치 보던 나의 인생 시나리오가 이제는 물새처럼 단단해졌습니다. 주구장창 사업 실패만 하던 저희 부부가 성공의 삶을 사는 애터미 부부가 되었습니다. 남편 사고로 느꼈어요. 내 인생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려. 우리 부부만의 삶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명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충성. 내 삶을 체인지. 애터미. 안녕하세요. 뉴 노엘 마스터 김영진. 동명식입니다. 저는 정말 가난한 여름 시절을 보냈습니다. 도시락을 못 사가는 일은 허다하고 육쌤이 낼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. 청계천 동대문 시장에서 신문팔이 등 여러 행상을 하다 만난 상인들이 귀화집 몇 채씩을 있는 걸 보고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 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. 인테리어 기술을 배워 자신 있게 시작한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벽지 대리점 사업도 도전했지만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. 다행히 아내가 하는 곱창집은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곱창집 단골 손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게 됐습니다. 손님이 애터미 사업으로 한 달에 500만씩 수당이 들어온다고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1년쯤 지난 후에 그 손님이 1,000만 원 수당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. 순간 제 마음속에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2,000만 원 수당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때 가면 후회 많이 할 것 같아 생각에 동네 센터에 가보게 됐습니다. 두 번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마음에 송이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혼자 찾아갔습니다. 거기서 보니 애터미라는 회사는 벌써 미국, 일본, 캐나다에 진출하였고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. 여기에 중국까지 진출하면 아주 큰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비전을 보았습니다. 사실 곱창집 장사가 잘 돼서 우리 부부 노후준비 걱정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일을 하는 큰아들이 어느 날 우리 동네 신도시에 들어선다며 우리 돈까지 투자해서 분양권 몇 개를 샀는데
입주할 때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.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의 사업장을 도와주다 보면 우리 부부 노후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답답하기만 했던 고민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나서 해결됐습니다. 맞다, 애터미 사업으로 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. 두 아들이 이것은 달랏 소리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사실 제가 초창기 망한 우리탕집에 앉아 있었다면 애터미 사업을 안 쓸지 모릅니다. 글로벌 회사로 진출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겁니다. 직업은 20여 개국이 넘는 애터미 법인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? 앞으로 저는 아내와 함께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파트너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옷도 판매사 많이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. 함께 하는 파트너들이 옷도 판매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한 명 성공시켰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고 감동스러웠습니다. 제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난 것은 첫 운입니다. 여러분 모두 이 최고의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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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